사투리 어떻게 고쳤냐고요? 사투리 어떻게 고쳤지? 저도 완벽하게 고친 건 아니어가지고 저도 어떻게 고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이제 서울에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서울에서는 사투리를 잘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저는 가끔씩 이제 사투리가 좀 나오긴 해요. 지금도 사투리 쓴다고? 그래? 그래? 사투리 쓰면서 지금 그옷 입고 사투리 쓰면서 그립 해달라고? 그럴까? 한번 그래볼까? 옆 사람에게 사투리 옮겨본 적 있니? 뭐 형들한테는 가끔씩 많이 옮겼죠. 네. 가끔씩 형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투리 가르쳐 본적 있냐고요? 있어요. 사투 그 부산에서 쓰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경상도에서 쓰는 서울에서만 모르는 그런 단어. 네, 그런 거 가르쳐 준적 있죠. 뭐 천지삐까리, 뭐 대다, 뭐아또뭐 있지? 뭐 대다, 뭐아또뭐 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런 거꼭아날 때마다 기억이 안 난다 말이야. 천지삐까리 또뭐 있지? 대파조. 아 맞아, 대파조. 대파조. 대다를 안 쓰냐고요? 원래 대다 안 쓰더라고요. 대다를 모르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아 맞아, 졸려 안 쓰고 잠 온다라고. 단디 뭐 그런 것도 있고. 맞아, 스테이가 생각보다 많이 아니구나. 내가 뭐 가르쳐줄 필요가 없었네. 대다가 뭐냐고요? 힘들다. 아이고 대다 이런 거. 힘들다 힘들다 표현할 때 대다를 씁니다. 아이고 힘들다를 아이고 대다 이러면서. 찹다. 맞아, 찹다도 많이 쓰지. 단디가 뭐냐고요? 단디가 그 단단하게. 파이다. 맞아, 파이다. 니그좀 네, 파이다 이거. 약간 파이다가 그거. 약간 별로다. 니아니좀 파이다 이거. 아 맞아요. 편가르기 할때 부산은 젠디인데 서울은 대댄지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 대댄지가 뭐야? 이러면서. 대댄지가 뭔데?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 저는, 저희는 젠디라는데, 서울에서 대댄지? 이러더라고요. 밑? 아래? 이러면서. 뭐지? 이러면서. 젠디? 아, 합주기가 됩시다. 여기서는 그냥 합! 이렇게 하고. 저희는 합주기, 합!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다 다른지 몰랐어, 나는. 이게 약간 별거 아닌 게다 다르더라고요, 지역별로. 맞아, 다 달라. 맞아. 비닐봉지, 봉다리. 맞아, 우리는 봉다리라 불렀지. 서울은 너라고 하고 부산은 니라고 한다고요? 오? 아, 그래? 나 그거는 몰랐네.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는 진짜 안 고쳐. 포기했어, 그냥. 블루베리 스무디. 그냥 포기했어, 그냥. 도저히 안 고쳐져. 아, 힘들어, 힘들어. 안 고쳐져. 우산. 우산. 이거 사투리 아니야?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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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말고. 아, 이거는 고쳤지. 월요일. 그냥 부산에서는 월요일이라 하잖아요. 월요일, 일요일, 금요일. 서울에서는 월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말하더라고. 부산에만 있는 음식 있나? 부산에는 김밥 튀김이 있어요. 김밥 튀김이 있는데 서울에는 김밥 튀김이 없더라고. 내가 와서 먹으려 했는데 없어가지고 못 먹었어요. 부산에는 김밥 튀김이 있어요. 그 분식집에. 김밥 튀김 진짜 맛있는데. 그리고 어묵 있잖아요. 어묵에 어묵만 꽂혀 있는 것 같더라고 서울에는. 근데 부산에는 떡 꽂혀 있는 게 있거든요. 가래떡 이렇게 꽂혀 있는 거. 그것도 부산에만 있더라고요. 떡오대, 떡어묵 맞아. 김말이랑 다른 거냐고요? 아니, 김말이랑 달라요. 그 안에 그냥 뭐 당근, 뭐 단무지, 시금치 막 이렇게 김밥 재료가 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튀겨져 있어요. 순대 소금이야 고추장이야? 저희는 쌈장이요. 아, 이것도 다르네. 야, 이거 신기하다. 맞아, 우리는 순대 쌈장이었어요. 순대 쌈장. 약간 소금밖에 안 줘가지고 중간에 놀랐는데. 우리는 쌈장. 순대 쌈장 진짜 먹어봐요. 난 순대 댓글 보니까 순대 고추장이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 사투리 고치지 말라고요? 사실 안 고쳐질 거예요. 제가 몇 10년을 쓴 말이 사투리인데 어떻게 고치겠어요? 자주 나올 거예요.